자, 우선 고만 풀시고요. 우선 아니 진짜 못 걷겠어요. 아플 때 아프더라도 먹방은 진행해야죠. 먹자 그러니까 일어나네. 합법적 치팅데이예요. 선생님이 일은 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셨어요. 야, 오늘 먹고 싶어서 먹냐? 아, 솔직히 나 먹기 싫어. 나도 먹기 싫어. 그래. 닭가슴살 대 아하. 아, 하지 마요. 아이. 자, 농담이고요. 오늘 컨텐츠 사람 대 AI입니다. AI가 걸리신 분은 구글, 빅스비, 시리한테 맛집을 추천받아서 그 집을 가야 하고요. 사람인 경우에는 본인의 지인한테 연락을 해서 맛집을 추천받아서 그 집에 가야 됩니다. 사람대 AI 지인이라고 하면 저는 기준님한테 전화 한번 하고 제이한테 전화 한번 하고 제가 사람 할게요. 얘가 사람 하면 먹방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.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네. 여러분들 분명히 군소리 나옵니다. 네. 자, 오늘 게임은 네. 시리한테 물어봐. 시리한테 뭔가 얘기를 해서 대답을 해주면 성공이고요.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든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했을 때 실패입니다. 자, 나 먼저 할게. 시리야, 오늘 날씨 어때? 현재 서대문구의 날씨 정령 시리야 3분 30초 알람 설정해줘. 알겠습니다. 자, 성공! 시리야, 오빠 똥 매려워. 제가 찾은 곳은 수원시의 광교살로에 오! 화장실 잠시만요. 성공! 아니 근데 경기도 수원시를 추천해줘. 시리야, 비트박스 해줘. 연습 중인 비트박스예요. 뭐야? 북치기, 받치기, 북치기, 뭐야? 받치기. 전 이거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. 뭐야? 비트박스 성공했고요. 네. 저 갈게요. 네. 시리야, 욕해줘. 그렇게는 할 수 없어. 경기도 실패. 내가 못하니까 얘한테라도 시켰는데. 제 정재열 씨가 사람 대 AI 고르시면 됩니다. 사람으로 가면 콘텐츠가 진행이 안 됩니다. 저는 AI. AI는 사람. 자, 출발. 첫 번째 저는 빅스비 친구한테 한번 홍대 근처 맛집을 추천받아 보겠습니다. 홍대 맛집 추천을 하면은 네.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. 네. 무조건 첫 번째 집으로. 무조건 첫 번째 집으로. 오케이, 가자. 하이 빅스비. 하이 빅스비. 하이 빅스비. 이게 제 말을 안 들어가지고요. 예. 하이 빅스비. 와, 이게 또 주인 말을 또 알아듣네. 이 근처에 최고로 맛있는 음식점을 알려주세요. 고르면 근처 두 개의 식당을 찾았어요. 잠시만요, 고르면요? 229km. 아니, 빅스비, 이 근처라고. 고르면이 아니라 이 근처. 여기 근처 맛집. 고르면 근처 두 개의 식당을 찾았어요. 고르면 말고! 이 근처에 가장 아쉽지만 아직은 돕기 힘든 일이네요. 더 분발할게요. 아직 말 안 끝났어 이 새끼야. 말자르. 홍대 근처 영업 중인 맛집 알려줘. 식당 검색 결과가 없네요. 홍대 근처 맛집. 식당 검색 결과가 없네요. 요즘 이상한데? 하이 믹스비, 홍대 근처 맛집. 홍대 근처 신기의 식당을 찾았어요. 아니 아. 이 X 아, 여기 가야 돼요? 만두집을 알려줬어요 얘가. 자, 아, 맛집 알려달라고. 첫 번째 집은 만두집. 만두 먹으러 가시죠. 일단 들어가 봅시다. 맛집일 수도 있잖아. 열린 거 맞겠지? 어휴. 3초 전까지만 해도 영업하고 있었는데 바로 잠그고 들어가셨네. 아, 오픈이라고 써 있는데 심지어. 아, 이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. 그러니까 인터넷에 영업 시간 지금 오픈 시간이에요. 네. 아, 그러면 내가 한 가지 이유밖에 없네. 아니 내가 무슨 능력으로 여기 망하게 해? 그러니까요, 그게 능력이지. 첫 번째 음식 실패. 오케이, 저 어쨌든 첫 번째 도전은 실패하겠습니다. 저 할게요. 기동 씨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네. 맛집을 추천받는데요. 이 근처 맛집을 물어보시면 됩니다. 에이. 누군지 밝힐 순 없어요. 이분이 카메라 가끔 꺼려하시는 경우가 있어서. 여보세요? 현서야. 뭐야, 지금 한국말을 쓰거든요. 이 근처 맛집 좀 알려줘. 아빠가 얘기했어. 알았어. 잘 먹어. 차고추. 아니 뭐가 차고추? 맞아. 뭔 지인이나 이렇게 물어봐야지. 아, 그래요? 돼요? 통화 돼?
어이야. 어, 이 근처에 맛집 아무거나 하나 얘기해주라. 떡볶이집, 떡볶이집이야. 떡볶이집이네요. 맞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볶음밥도 있어요. 네. 예. 하루 종일 굶었는데 떡볶이 걸리셨고요. 아, 나 떡볶이 좋아하지도 않는데. 아야, 아야. 이거 여기 끓여서 나온다고 그냥 바로 먹으면 된다고 그랬는데? 와, 너무 맛있는데? 제가 아까 별로 안 좋아했잖아요. 존맛인데? 오늘 트레이너 소주가 존나게 드세요? 1 아, 1이요? 나 먹기 싫어. 진짜 열일하네. 무슨 단추구요? 다이어트를 하면서 먹방을 하니까 찐이 되네요. 진짜 너무 맛있어요. 저 떡볶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. 자, 사실 빅스비는 좀 애가 싸가지가 없었어요. 시리만 믿습니다. 일단 인사부터 할게요. 일단은 시리 안녕. 안녕하세요. 오늘 날씨 좋다. 아니요, 오늘 날씨는 아마 좋지 않을 거예요. 날 싫어하나? 아니. 되게 차갑네. 좀 더 유대감을 형성해봐요. 시리아, 너 예쁘다. 알겠습니다.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나요? 알겠고, 도와줄 거 있나? 없으면 그냥 커져라. 약간 이런 거 같은데. 얘가 좀 귀찮아하는 거 같으니까 저 본론으로 들어갈게요. 이 근처 맛집 추천해줘. 알겠습니다. 저 이 컨텐츠 안 할래요. 기분 나빠서 못하겠어요. 윤간에 담은 주었다. 나 다이어트 중이야. 햄버거, 피자, 스테이크, 돈가스 많잖아. 아, 이게 기계한테 사람이 열받긴 처음이네. 남원 초 다음 가시죠. 아, 이 새끼는 뭐. 수어탕 집이야. 일단 이 지도에는 이 건물이 없어요. 그러니까 추어탕집이 이 건물이 있기 전에 있었다고 했거든요. 아... 유미야. 네? 홍대 맛집 하나만 알려줘. 무슨 맛집이야? 그런 건 얘기할 수 없어. 그냥 맛집 하나 아는 거 알려줘. 경양막으로. 그게 뭐야? 회덮밥 하는 거. 참치덮밥 같은 거. 그거 나한테 카톡으로 하나 보내줄 수 있어? 네. 알았어. 네. 자, 경양막으로 출발. 가시죠. 아, 못 걷겠어. 유미야, 너가 추천해준 경양막으로 왔어. 맛있게 먹을게. 여기 뭐 덮밥 같은 게 어디 있는 거예요? 연어랑 참치 반반씩 나오는. 어, 이걸로 주시겠어요? 네, 감사합니다. 오, 죽인다. 와, 한번 먹을게요. 살짝. 씹는 순간 녹아, 안 씹어도 돼. 이게 AI보다 사람이 낫네요. 이거 훨씬 낫지. 카톡 뭐라고 하는지 보여줄까요? 저녁 시간에 가면 웨이팅 있을 때 저요. 웨이팅에 대한 정보? 그래. 뭐가 맛있는지 정보 다 알려줘요. 너무 맛있네요. 근데 진짜 없겠지. 마지막 라운드는 오케이 구글 빅스비한테 뒤통수한테 맞고, 시리한테 앞통수 맞고, 얘한테는 어떻게 맞을지 잘 모르겠네요.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도 있잖아요. 이 새끼. 빅스비 같은 경우에 화면이 없습니다. 그러게. 그래서 맛집을 주소를 불러줄 거예요. 무작정 출발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오케이. 시리야, 녹음기 켜줘. 죄송합니다.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. 정말 괜찮아요. 니네끼리 대화를 하면 어떡해. 오케이 구글, 홍대 맛집 추천해줘. 관련 장소를 몇 군데 찾았습니다. 첫 번째는 마포구 홍익로 3길 32-2F에 있는 신미경 홍대 닭갈비 셴 메이 징홍 다 라차오 지파이입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 출발하시죠.
뭐라는 거야? 예. 첸 메이 징홍 다 라차오 지파이입니다. 나는 오늘 센 고생했어. 갔는데 이상. 저는 뭐 먹은지 말해드릴까요? 예. 떡볶이 한번 시원하게 먹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연어덮밥 한번 시원하게 먹었고. 이제 조용히 해라. 잠깐. 나는 AI다. 인치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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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간다. 아 맞다. 아. 하여튼 오늘 먹은 만큼 운동을 하려면 저는 오늘 금요일이잖아요. 이제 토요일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. 운동을. 운동하러 갑시다 그러면. 안녕. 안녕.